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의료 사태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제 7,500명이 수업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동안 정부가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휴학 수리 금지 명령, 그리고 탄력적 학사 운영 뭐 개선안 이런 것을 발표해 가지고 기를 쓰고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 처리가 되지 않고 유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이제 그게 다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YTN에서 의대 학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네요.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총리가 학생들은 요지부동, 결국은 7,500명이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 그럼 이제 학생들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7,500명이 하니까 수업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월 10일 날, 이제 10일 딱 됐네요. 이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미완의 학점인 인컴플리트 학점을 부여하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 보증을 보충을 위해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그다음에 학기별 유급이 아니고 학년별 여러분들 그런 처리를 하겠다. 그러나 뭐 대부분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니까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 중에 한 분이 교육부 방침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대책은 없는데 이제 대학들이 나서 가지고 유급이나 휴학을 일찌감치 결정하고 내년 신입생과 기존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7,500명 정도가 수업을 받는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지만 교육부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나 두려우니까 휴학은 안 된다. 그리고 유급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겁니다.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 요즘 학생들은 순치가 많이 돼서 가지고 저항은 안 하겠지만 불만이 이제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키포인트는 의대생들한테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지난 3월부터 온갖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의주빈, 의마스 등 조롱과 모욕을 받아왔습니다.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와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답하다 못해 이제는 무섭습니다. 진짜 망가뜨리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번이 다른데 어떻게 한 해 수업을 같이 받겠습니까? 군대 및 휴학생도 아니고 정말 장난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이제 좀 허망한 일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이한 일로 이 문제 해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쩔쩔매고만 있는 게 꼭 보건복지부를 점점 닮아가서 보기에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도 자신의 역량을 모르십니까? 가서 윤 대통령에게 본인은 해결 능력이 안 된다고 솔직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만 8천 명 의대생에 대해서는 고의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 직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주무 장관이 해결을 못하면 임명한 대통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80%라는 미래의 동해유전 발표보다도 당장 오늘의 일인 의대생 설득이 더 급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함께 가가지고 도저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을 다 동원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마지막까지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라 너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야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학기를 여러분들 날밤을 새더라도 1학기를 2학기 이름 퉁쳐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진급을 못하는 건데 탄력 무슨 운영 아니고 자시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진급시켜달라고 때를 쓴 것도 아니고 애초에 휴학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으면 유급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나이 먹고 애들이 햇박이나 하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한 분께서 예, 좀 크게 꾸짖으셨네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계에 계신 분 같습니다.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소송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선택과 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진료는 회피하는 것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환자와 의료진과 정부 사이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의료 소비자들이 의사의 목을 죄지 모르는 불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든 세상을 정부가 만들어버렸습니다. 환자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여러분들 나올 때와 기분이 다른 것처럼 생명을 살려놓더라도 언제든지 예, 칼을 의사 함께 여러분들 겨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의료소송으로. 제가 같으면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는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매일 환자를 봐야 되는데 매일 그 환자마다 의료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환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특히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분야의 진료가는 뭐 현저하게 이제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